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2부 주간 스포츠로 이어갑니다. 뜨거운 스포츠 뉴스 전해주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유미입니다. 예. 손흥민 선수 경기도 있었고 메시 대 호날두의 매호 대전 있었고 축구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토트넘 대 맨시티 경기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도 웃을 수 없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 출전을 했는데 공격 포인트도 올리지 못했고 팀도 4-2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아스날전부터 마스크를 벗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구단 의료진의 허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 경합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고 팀도 먼저 두 골을 넣고 맨시티의 혼란을 비롯해서 연이어 4골 를 내주면서 경기가 4-2 맨시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대역전패를 당한 토트넘이 4위 뉴캐슬에 승점 5점 뒤진 5위에 머물렀고요. 2위 맨시티는 선두 아스날의 승점 차를 5점으로 좁혀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매호 대전, 메시 대 호날두 대결이 펼쳐져서 화제입니다. 메시의 파리 생제르맹과 알 나스르 아힐랄 사우디 연합팀과의 친선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는데요. 이 경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호날두의 데뷔전이기도 했습니다. 경기장에 호날두와 메시를 보기 위해서 무려 6만 8천여 명의 관중이 들어찼다고 하는데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 출전한 호날두는 페널티킥을 포함해서 전반에만 두 골을 기록했고요. 메시도 전반 3분 선제골을 넣으면서 두 선수 모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에서는 메시의 파리 생제르맹이 5-4 승리했는데요. 호날두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면서 유럽리그 복귀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라 이 대결이 어쩌면 매우 대전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구대표팀 후보군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네요. 네, 포스트 벤투 찾기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스페인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스페인 출신의 호세 보르달라스 감독과 대한축구협회가 접촉했다는 보도입니다. 이 보르달라스 감독은 2016년부터 5년간 당시 독일 2부 리그에 있었던 헤타페를 이끌고 승격은 물론이고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인 5위까지 오르면서 그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그런 지도자인데요.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 있던 시절에 살짝 스쳤다 할 정도로 감독과 선수로 만났었습니다. 이 감독이 부임한 후에 이강인 선수가 바로 마요르카로 가는 바람에 길게 같이 하지는 못했는데요. 보르달라스 감독은 수비 전술 구축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라 벤투 시절 아쉬웠던 수비적인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지도자라는 얘기는 있는데 하지만 스페인 언론에서는 또 보르달라스 감독이 축구대표팀 사령탑 자리를 뭐 거절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축구협회 공식 입장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 감독 후보군 중 하나였다 또는 하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를 맡았던 벤투 감독은 폴란드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쿨레샤 폴란드 축구협회장이 이사회가 예정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단 쿨레샤 회장이 강하게 이 벤투 전 감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협상이 마지막 순간에 불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보도도 있는 상황입니다. 벤투 전 감독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좀 좋은 감독 선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유망주 선수가 미국 대학 농구 리그에서 뛰게 됐는데 그러면 야 NBA 선수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지금 이제 이현종 선수라는 선수가 NCAA 무대에 진출을 해서 지난 2019년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NBA의 무대에 도전하려다가 부상 때문에 드래프트에 나오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현종 선수 이후 4년 만에 이제 NCAA 전미대학 스포츠협회라는 것인데 여기 대학 농구 리그에 진출하는 한국 선수가 나온 겁니다. 명문 곤자가 대학 유니폼을 갈아입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농구 적응에 나섰는데요. 미국 워싱턴주 곤자가대는 미국 대학 농구 명문입니다. AP통신이 발표한 2022-2023 시즌 랭킹 6위고요. US투데이가 매주 공개하는 순위에서도 현재 6위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팀인데 NBA 무대에서 뛰는 스타들도 여러 명 배출을 했습니다. 통산 어시스트와 스틸 1위에 빛나는 레전드 가드 존 스탁턴이 바로 이 대학 출신이고 2022년 NBA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순위 챗 홈그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동양인 선수를 NBA 무대로 올려보낸 경험도 있는데요. 일본이 하치무라 무이가
군자가대에서 3년 동안 뛰다가 예, 지난 2019년에 1라운드 9순위로 워싱턴 유니폼을 입었거든요. 이제 여준석 선수가 2m 3cm고요. 서전트 점프가 83.7cm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2021년 국제농구연맹 19세이어 월드컵에서는 득점왕에 올랐던 선수입니다. 근데 목표는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NBA 입성일 텐데 워낙 곤자가 대학이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준석 선수가 여기에서 1년 이제 첫 시즌에 완벽하게 적응을 한다면 프로에 바로 진출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자 계획이 바로 이걸 겁니다. 여준석 선수 도전이 꼭 성공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하승진 선수 이후로 우리나라가 다시 NBA에서 뛰는 선수가 나올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피지컬이라고 하죠. 뭐 신체 조건이나 운동 능력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설 연휴 기간 동안 볼만한 경기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PGA 투어 경기가 있고요. 프로배구, 프로농구, 유럽축구. 아마 스포츠팬들의 설 연휴를 책임질 것 같은데 며칠 전 PGA 투어 소니 오픈에서 김시우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요. 이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라운드 끝난 상황에서 80위권이라 좀 부진하고요. 대신 임성재 선수가 1라운드 버디 7개, 그래서 7언더파로 공동 7인데 선두가 10언더파니까 3타차밖에 나지 않아서 설 연휴 동안 이 경기 지켜보시면 좋겠고 배구는 김연경 대 박정아, 흥국생명 대 한국도로공사의 맞대결이 있고요. 프로농구는 쌍둥이 사령탑의 맞대결, 그리고 프로축구가 유럽파들 같은 경우는 분데스리가가 재개가 되거든요. 정우영, 이재성 선수의 경기, 손흥민 선수가 24일 오전 5시 플럼과의 경기를 치르고요. 22일에는 나폴레 김민재 선수의 경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스포츠와 함께 즐거운 설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스포츠만 보다 보면은 설 연휴 다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많은 경기도 있는데 이번에 지금 굉장히 추워가지고 좀 뭐 많이 한파가 몰아친다고 하는데 앞으로 스포츠 즐기시면서 설 연휴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유미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